경복궁 바로 옆 종로구 송현동에는 15년 넘게 방치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호텔 건립 등 개발이 추진됐지만 규제와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는데요. 종로구가 이곳에 숲과 공원을 만들자며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복궁 담장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의 한 부지입니다. 서울광장의 3.5배인 13,000제곱미터 규모로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관광호텔 건립 계획이 추진됐지만 인근 풍문 덕성여고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과의 소송 끝에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5년에는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설 계획이 통과되면서 결국 지난 2월 매각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송현동 부지의 활용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속에 정 필요하다면 주민에게 꼭 필요한 문화공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하 같은 데는 좀 활용해서 시민 편의시설도 좀 들어가면 그건 괜찮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죠. 그렇지만 기본은 숲이다. 송현동 부지의 공익적인 이용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조선시대 궁궐에 소나무를 가꾸던 장소이자 산줄기가 있던 곳으로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존과 활용이 같이 가야지 저 땅 자체를 팔아먹고 돈 벌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그건 활용이 아니라 왜곡이고 파괴입니다. 활용이라는 말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활용 계획을 묻는 시정 질문이 벌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부지를 중앙정부가 매입해 일부를 공원화하고 인근 국립민속박물관을 옮겨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